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오늘 이제 오늘 날짜가 11월 5일. 그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생일인 사람이 이제 제 매니저도 11월 5일이 생일이긴 한데 11월 5일이 이제 저랑 좀 그 이제 좀 알고 지내는 BJ들 중에서 그 골경 아나운서 유경이 누나 생일인데 그 사실 이번에 유경이 누나 이제 생일 선물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그 사실 최근에 선물을 산 게 아니고 이제 지난달 투앞에 갔을 때 제가 생일 선물을 미리 사놨어요. 왜냐면 근처에 생일인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10월 중엔 없는 거야. 10월 중엔 없고 그래서 그래 11월 생일 11월 유경이 누나 생일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샀다는 것은 바로 고유경 아나운서 전에 그 시상식 때 아마 선생님이 한번 봤던 그 누나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커버들이고요. 마지막 곡은 지금 살짝 걱정이 되는게 되게 신나거든요. 제가 팀이랑 하는 곡들 있잖아요. 제 그러니까 멜론에다가 달지라고 쳐주면 곡이 딱 3개가 나와요. 한 곡은 제가 피처링했다고. 두 곡은? 네, 사실 이거 샀어요. 그 한나님 지금 방송하고 계시는데 그 제가 그래서 일부러 방제는 어그로 안 끌려고 안 써놨는데 그 뭐냐 이제 올해 나왔던 책 역사 스캔들 왜 갑자기 말이 안 나와? 역사 스캔들 이거를 이제 그 한번 그 선물로 네, 준비를 했어요. 물론 몰라 유경이 누나가 혹시나 이 책을 샀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요즘 유경이 누나가 방송을 그렇게 자주 많이는 못하거든요. 중간중간 찔끔찔끔 조금씩 방송하고 이제 가끔 지난번에 이제 저랑 합방할 때 그때 이제 잠깐 또 방송 켜고 그랬었는데 자 일단은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자 날짜는 언제 사인 받았는지 공개 안 하고 여기 네 유경이 누나한테 네 한나님의 그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 참고로 한나님은 여기 사인에다가는 두근두근 사랑이요라고 쓰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 포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포장지가 요만큼밖에 안 남아서리. 자, 이 셀프 포장은 아니 포장지는 여기 이렇게 이쁜데 공인데 이거는 네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걸로 하겠어요. 과감하게 포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 정도 포장지로는 요만한 책을 포장하기에는 참 이택도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생일 선물을 좀 미리 이제 사놨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이 이제 생일인데 오늘 전달을 할 수 있을지가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게 내일 스케줄 문제도 있고 유경이나 스케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날이 확실치가 않은데 일단은 제가 이번 주 중에는 아마 만나서 전달을 해줄 예정이고요. 만나서 전달할 때 선물 전달 방송을 켜도록 할 거예요. 만나서 선물 전달 방송 켜고 아마 지금 이 영상에 바로 이어져서 아마 동영상으로는 VOD로 아마 편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사 스캔들은 이 선물 전달 방송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어요. 아, 네, 드디어 오늘 만났는데요. 이분 포장이요. 아, 원래는 선물을 그 포장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포장 사정이 없었고요. 사인본이에요. 지금 사인을 한 날짜가 이제 10월인데 그때 사인 받을 기회는 차 앞에 때 받았어가지고
그날 받아봤어요. 네. 저도 이거 봐니까 이거 보고 좋아하셨는데. 사인 받으세요. 이때 왔어요. 일단은 그날에 받았어요. 미리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투합할 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쯤에 생일이 가까운 사람이 제일 가까운 누나였어요. 본인은 이제 사인 받아서 본인이 읽고 나주는 거지. 이거는 따로 있고. 사인 받을 거 쓰고. 한나님 책 잘 보고 우리 같은 책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주제 세계 정성을 잘